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아무리 결혼율이 줄어든다 해도 내가 결혼을 잘하는지 내 남편은 어떤 사람일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것은 여자의 공통된 마음일 겁니다. 사주 명략에서 관성도 남편, 일지도 남편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사주팔자의 관성이 있을 때 관성과 일지 중에서 어느 것을 내 남편으로 봐야 할까요?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인데요. 오늘의 영상은 내 사주에서 내 남편은 어느 것인가를 알아보고 각 궁의 위치를 조명해 보겠습니다. 사주에서 내 남편을 보는 관점은 크게 육친론과 궁이론을 들수 있는데요. 육친론은 내 사주의 일간을 기준으로 어떤 관계를 갖는지 규정하는 방법론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육친론에서는 남편을 관성이라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궁의론은 내 사주의 위치에 따른 관계를 설정한 것으로 일지를 내 배우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 남편은 관성이냐 일지냐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답은 내 남편은 바로 관성이며 일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선 내 사주에 관성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바라보는 남편의 상이 되고 또 내가 원하는 이상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지가 아닌 곳에 있는 관성은 내집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 남편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고 일지는 내 가정에서의 내 성격도 되지만 나와 함께 할 배우자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지는 여명에게 남편이 되는데요. 그 육친이 관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일지가 비겁이라면 나와 같은 남자, 내편, 내 남자를 원하는 것인데요.장점은 같은 소속을 가지려 한다는 것이고, 단점은 너무 내 기준으로 대하려 든다는 것입니다.일지가 식상이라면 내가 케어해줄 수 있는 남편, 내 말을 잘 듣는 남편이 될수 있고, 장점은 내가 잘해주려는 것이고, 단점은 아랫사람 대하듯 하는 것입니다. 일지가 재성이라면 내가 컨트롤 할수 있는 남편, 내가 주는 대로 받는 남편이 될수 있는데요. 장점은 내가 챙겨준다는 것이고, 단점은 다소 남편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일지가 관성이라면 남편 노릇을 제대로 하는 남편, 내 기준에 맞는 행동을 하는 남편일 수 있는데요. 장점은 남편 대우를 해주려는 것이고, 단점은 내 기준에 어긋나면 국물도 없다는 것입니다. 일지가 인성이라면, 나를 챙겨주는 엄마 같은 남편, 돈잘 벌어다 주는 남편이 될수 있는데요. 장점은 사랑받기 위해 애교를 부릴 수 있고, 단점은 남편이 집안일도 다 잘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자에게 남편이 꼭 관성일 이유가 없고, 결혼 운이 꼭 관성일 필요도 없습니다. 결혼 운을 볼 때에도 꼭 하부 운에 하는 게 아니라 충이나 원진 등으로도 할수 있는데요. 합은 서로 하부에서 하는 결혼이라면 충은 느긋하게 하는 모양새이고 원진이라면 확 끌리는 부분이 있지만 뭔가 안 맞는 부분도 있다거나 결혼 과정에 트러블이 있는 모양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운이 왔다고 해서 꼭 결혼한다는 법은 없고 결혼운인지 몰랐는데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마무리 짓자면 남편이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해서 궁합으로 다니지 말고 내가 어떤 남편을 원하는지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를 먼저 생각해 본다면 결혼 여부를 정하거나 배우자를 선택할 때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미 결혼을 했다면 일지에 따라 내 단점을 고치는 노력을 한다면 부부 관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십성의 궁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십성의 궁이란 사주 원국에서 각 육친이 배정된 기본적인 궁의 위치를 말하는데요. 여성의 경우는 일지가 기본적으로 남편궁으로 보지만 월간을 남편궁으로 보기도 합니다. 관성인 남편이 월간이나 일지에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경우는 남편과 인연이 깊고 부부간의 정과 남편덕이 큰 경우로 봅니다만 남편인 관성이 월간이나 일지에 위치하지 않고 일간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부부간의 인연도 약하고 정과 덕도 부족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연주와 월주는 부모의 보살핌 아래 학업에 전념하면서 성장하는 시기이고 일주와 시주는 성장한 이후에 결혼하고 자식을 양육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일이나 활동에 해당하면서 자식으로 분류되는 식신과 상관은 연주와 월주에서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명식은 정화여성의 사주인데요. 월간에 정관인 임수가 위치해 정임합의 관계입니다. 여명에서의 월간은 일반적으로 부친궁으로 보지만 결혼 후에는 남편궁으로 보게 되는데요. 성장기의 정화여성은 부친의 각별한 보살핌과 사랑 속에서 부친의 뜻에 따라 학업에 전념하는 것이고 남편인 임수와 정임합을 이루게 돼서 남편 위주 가정 위주의 삶을 살게 되는데요. 남편인 임수는 월간에서 가장 역할과 남편 역할을 충실히 하여 남편 덕이 대단하고요. 일간과 합을 이루어 인연이 깊고 음량이 조화를 이루게 돼서 부부 간의 정도 깊습니다. 육친 관계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천륜 관계로 기본적으로 인연이 있다고 보는데요. 따라서 인연보다는 부친덕, 모친덕처럼 덕 모친 관계가 중요합니다. 부부간의 관계는 부부간의 인연이 가장 중요하게 따지하는 부분이며 그 후에 정과 덕의 관계를 판단하게 됩니다. 정은 부부간의 철륜처럼 엮여진 관계를 말하는데요. 따라서 사주상으로는 일간과 배우자가 바로 옆자리에서 합으로 묶인 관계를 인연으로 봅니다. 반면에 부부간의 정은 시간적인 개념이 강한데요. 아침에 미운 감정이 생겨도 힘들게 일하고 돌아오는 남편을 보면 측은지심으로 사랑의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사주적으로 정의 관계는 부부간의 음량의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판단하고, 덕의 관계는 배우자가 배우자 자리에 위치하면서 배우자의 역할을 다하는 경우 배우자 덕이 있다고 봅니다. 이 명식은 앞장에서 예로 든 명식과 비슷한 정화 여성의 명식으로 월간의 정관 임수와 연간의 편제 신금이 바뀌어진 경우인데요. 이 경우 남편인 연간의 정관 임수는 정화 여성이 초년에 만난 남자입니다. 이 경우는 부친인 월간 신금의 반대로 결혼을 못한 첫사랑의 연인 사이로 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화 여성과 정관인 임수가 결혼을 하더라도 부부간의 음량이 달라 정은 있습니다만 너무 떨어져 있어 인연이 약하고 남편이 남편 역할을 할수 없어 남편덕도 부족한 명조가 됩니다. 이 명식은 목 왕절에 목이 내세 토가 내시고 다른 오행은 없으니까 신왕 재왕한 사주인데요. 이런 경우 재복도 있고 남편복도 있다고 봅니다. 두 기운만으로 되어 있으니까 목과 토가 서로 다툼이 생길 수 있는데요. 두 기운이 화해롭게 지내려면 화, 운을 만나야 편해집니다. 그래야 목생화, 화생토로 서로 상생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 명식에서 일지축토는 남편궁에 해당하는데요. 미토, 대운이 문제입니다. 41세 이후 개미대운에서 충미충으로 남편궁이 불안해지고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일이 많아지면서 남편과의 관계가 불편해졌고요. 47세 신사년의 외도가 시작되어 고민이 시작되는 팔자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